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삑사리 해결 방법입니다. 삑사리 또 음이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이 삑사리라는 게 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도 뭐 삑사리가 날 때도 있어요. 저도 이제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그 몇 가지 정도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삑사리, 음이탈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피스를 물고서 소리를 낼 때 이 아랫입술이 이 위치아보다 더 깊게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삑사리가 날 확률이 커집니다. 내가 불고 있을 때 아랫입술이 더 이렇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. 위에 이빨 위치아 고정하는 거, 위치아를 누른 상태 그거보다 내가 아랫입술이 더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삑사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, 내가 불다가 호흡이 호흡이 이제 부족해지면 내가 입에 힘을 줍니다. 내가 하고 씹게 돼요. 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랫입술에 힘을 주게 되는데 그 아랫입술에 힘을 주면서 삑사리가 삑 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주하실 때 아랫입술을 꽉 눌러서 연주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. 내가 조금 힘이 든다, 호흡이 부족하다 하면 쉬고서 내가 연주를 들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어떤 거냐? 바로 리드에 대한 문제인데요. 리드가 굉장히 얇아졌을 때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약간 이 리드가 얇아졌을 때는 삑사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찍찍거려요. 그러니까 좀 리드가 좀 얇은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리드를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리드가 답니다. 그러니까 닳게 되면 리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얇은 상태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됐을 때 삑삑거려요.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리,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삑사리의 큰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. 내 본인의 문제인 거죠. 어떠한 장비 탓이 아니라 나입니다. 어떠한 리드를 끼든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충분히 그 삑사리를 음이탈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내가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냥 연주를 하거나 그냥 소리를 냈을 때 음이탈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. 사실 그 음이탈 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만 해결이 돼도 웬만하면 삑사리가 나질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반복적으로 이 일이 나타날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않게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오늘 또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셔서 그렇게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또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